안녕하세요. 토레타의 새로운 모델이 된 양세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올해도 인사드리게 된 토레타 모델 박보영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저번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속 스캔들과 늑대소년에서의 인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. 그런 이미지 이외에도 의외로 되게 털털하시고 러블리한 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요. 또 진짜 웃을 때 되게 시원시원한 인내가 좀 굉장히 매력이어서 같이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너무 즐겁습니다. 실제로 조언을 아까 해주셨어요. 그래서 촬영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어요. 제가 아까 많이 헤매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손길을 딱 이제 뻗어주셨는데 그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. 그때 감독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.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. 계속 웃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. 그래서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거 생각. 단독으로 찍을 때보다 선배님하고 이제 같이 찍을 때 더 마음이 의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. 아이고. 많이 의지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 진짜 진심입니다. 로맨틱 코미디도 재밌을 것 같고 멜로도 재밌을 것 같고 남매로 나와도 남매. 티격태격해서 재밌을 것 같고 네. 왜냐하면 우리는 수분을 충전해서 피부가 좋으니까. 아 너무 좋죠. 우리가 수분을 항상 이 토레타로 충전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낄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수분이 부족했을 때라서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물도 참 좋지만 가끔씩 이제 물이 물릴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토레타를 마시면 확실히 수분이 더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 있어요. 저는 무조건 하는 거 있어요. 매일마다 그 새벽에 가장 편안한 복장 입고 이어폰 끼고 계속 걸어요. 아, 인터뷰 하신 거 봤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네. 선배님은요? 요즘에는 약간 좀 밖에서 생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와. 항상 함께 하고 있죠. 너무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? 네. 괜찮아요? 너무 장난기 많이 해서 얘기했는데. 아, 참. 와, 큰일 났네. 정말 늦었지만 2018년도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,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또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세요.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여러분께 토레타 모델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또 올해는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이신 양승용 씨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토레타가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도 토레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토레타로 수분 충전하세요.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. 그러니까 수분 충전 토레타로 토레타로 같이 수분 충전하세요. 수분 충전하세요. 같이 끝나는 게 더 좋아요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토레타로 수분 충전하세요. 그렇죠? 네. 토레타로 수분 충전하세요. 네. 오케이.